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체감으로 느껴지는 인기 있는 스킨케어 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 라인인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초부터 유독 항산화 제품들을 되게 많이 써보고 리뷰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오늘 유튜브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봄에 8주,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동안 서포터즈를 진행하면서 두 통 반을 이미 비웠던 앰플과 한 통을 다 비웠던 크림이에요. 특히 산뜻하고 매끈한 제형의 스킨케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V&A 안티옥시던트 라인의 앰플과 크림인데요. 사실 오늘 이 광고 영상을 위해서 제공받은 제품은 앰플과 크림 두 개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쟁여놨던 이 토너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피부가 푸석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 속에 쌓이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잃어버린 피부 본연의 광채 때문인데요. V&A 안티옥시던트 라인은 활성산소를 수거하는 V&A의 독자 성분 폴리테놀로 광채 어린 피부를 선사하는 2주 광채 리턴 프로젝트를 요즘에 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2주를 넘어서 8주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V&A에서 얘기하는 2주 광채 리턴 프로젝트가 진짜 실제로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앰플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8주 동안 두 통 반 넘게 사용한 게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인데요. 눈에 보이는 칙칙함과 속기미까지 개선하는 더블 미백 항산화 케어 앰플이에요. 제가 진짜 많은 항산화 앰플을 써봤는데 V&A 앰플은 폴리페놀과 페나니치 워터로 차원이 다른 압도적 항산화 효과로 인해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도 유독 빠르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피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형은 살짝 점도가 있지만 끈적임 없이 굉장히 빠르고 산뜻하게 흡수되어서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에 좋고 모든 계절에 사용하기 좋아요. 되게 수분 앰플처럼 깔끔한 제형이라 제형 자체에서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을 것 같고 끈적이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되게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대신에 아주 산뜻하고 깔끔한 제형인 만큼 건조해지는 날씨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앰플을 두 번 레이어링하거나 화장품에 적셔서 앰플 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고 수분감만 더해주는 느낌이어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고요. 특히 앰플팩으로 활용을 하면 더 빠르게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뭔가 피부가 달라졌다고 느꼈던 거는 2주 후부터였는데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니까 은은하게 톤이 좀 맑아진 느낌이 났고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건 사용할수록 피부 속에서부터 광채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쉽게 질려하는 타입이라서 스킨케어 제품을 한 통 다 쓰는 일도 진짜 드물고 거의 뭐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스킨케어 제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는데 V&A 앰플은 꾸준히 한 통 그리고 두 통까지 사용할 만큼 사용감이나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항산화 효능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만큼 피부가 아주 민감한 분들은 사용 전에 목 뒤나 손목 안쪽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각질 관리나 레티놀, 고함량 비타민 제품과 사용할 때에는 좀 시차를 두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 때문에 피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민감한 피부는 아니어서 자극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앰플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게 V&A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션 크림인데요. 젤 크림과 보습크림 제형의 장점을 합친 하이드라 멜팅 텍스처로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아까 앰플만 사용하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보습과 수분의 뛰어난 장벽 강화 케어 크림으로 앰플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채우는 속보습 광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형의 크림인데 펴 바를 때에는 물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발리고 마무리감은 피부결을 얇게 코팅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푸석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피부결을 매끈하게 잠재워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 표면에 끈적임이나 답답함이 남지 않아서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V&A 크림은 아침에 얇게 펴 바르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저녁에 살짝 도톰하게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피부결이 완전 매끈해져 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 앰플과 크림까지가 오늘 광고 제품인데 저는 약간 한 가지 라인으로 스킨케어를 쫙 맞추지 않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처럼 한 가지 라인으로 스킨케어를 맞춰 쓰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토너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안티옥시던트 에센스 토너인데요. 이름에 에센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물 토너보다는 조금 도톰한 느낌의 제형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두드리면 물기가 찹찹 느껴지고 끈적임 없이 피부결을 좀 부들부들하게 마무리해주는 토너입니다. 토너치고는 조금 두께감이 있고 아주 묽거나 가벼운 제형은 아닌데 오히려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에는 딱 알맞은 정도예요. 특히 에센스 타입의 토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VNA 안티옥시던트 라인, 앰플과 크림, 그리고 토너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